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국민 스타 골퍼 발굴 프로젝트 찾아라 우리 동네 고수 진행을 맡은 김상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22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분들뿐만 아니라 동호회분들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전국 각지에 숨어있는 스크린 골프장의 고수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잘 아시죠? 자, 지난 시간에는요.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골프 클럽 와이프보다 골프 이 와골 여러분들 세 분이 도전을 해주셨는데요.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분들의 성적을 좀 살펴볼까요? 자, 파이어울프, 꾸시용 한방, 엠바이로님 이렇게 세 분이 플레이를 해주셨는데 전반전 성적은요. 엠바이로님이 2언더파 34타, 그리고 파이어울프님이 2분파 36타, 꾸시용 한방님이 1오버파 37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전 초반에는 이렇게 잘 하시다가 좀 전반전 후반에 이렇게 가면서 좀 많이 무너지셨어요. 자, 이제 좀 쉬셨죠? 오늘 후반전 잘해 주시리라 전 믿습니다. 찾아라 우리 동네 고수! 이제 후반전 18홀까지의 경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점수를 잘 줄여서 고수 랭킹에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후반전 경기 함께 하시죠. 10번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홀은 파4 406m. 자, 파이어풀 꾸시용 한방 엠바이로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엠바이로님이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 언더파죠.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어풀님이 초반엔 좋았는데요. 후반에 가면서 무너졌고요. 자, 오, 티샷 쭉쭉 날아갑니다. 엠바이로님 역시 뭐 준비 운동은 없어요. 자, 아이고 볼을 드롭을 할 정도면은 네 잘못 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너무 올라갔습니다. 네.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이게 멀리건을 쓴 건가요? 네, 지금 10번을 처음부터 멀리건을 사용해서 무효화. 자, 멀리건 사용했고요. 자, 사용을 해도 지금 왼쪽으로 많이 휘면서 올라가네요. 네, 카트길 맞고 또 올라가지는 않았네요, 다행히. 아, 러프. 자, 힘내십시오, 여러분. 후반전 힘내셔야 됩니다. 자. 꾸시용 한방님 나왔습니다. 꾸시용 한방. 자, 어디서 많이 들어가 꾸시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 참 잠깐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현재는요. 꾸시용 한방님. 자, 10번 티샷. 자, 가겠습니다. 드라이브 샷으로 출발해 볼까요? 자, 기운 내세요. 잘 쉬었으니까 출발합니다. 티샷 쭉쭉. 아, 잠깐만요. 자, 저 벙커. 네. 빠졌습니다. 자, 벙커에 빠지고 말았네요. 자, 지금 후반전 첫 스타트가 지금 좋지 않아요. 지금 자 1번부터 9번홀까지 전반전 지난 시간에도 좀 초반에는 좋았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많이 이제 무너지셨거든요. 이 후반전에 자 이겨내셔야 됩니다. 컨디션 찾으셔야 됩니다. 자, 파이어풀. 자, 힘 좋고 자세 좀 파이어풀 자꾸 오른쪽으로 휘네요. 이건 뭔가요? 자, 멀리건 또 쓰실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아, 오비가 났습니다. 오비! 자, 지금 뭔가 지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파이어 울프님은 지금 뭔가 지금 흐트러지고 있어요, 지금. 네, 멀리건을 사용을 하죠. 네. 초반에는 좋아서 출발이 좋았는데, 자, 전반전에서도 파이어 울프님은요, 티샷에서 드라이브 샷이 그날 안 맞았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좀 안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드라이브 샷이 안 맞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파이어풀! 앞으로 이제 연습장 가서, 아이고, 이거 드라이브 샷 연습 좀 많이 해라. 또 오비 났다, 야, 이거 찐이야! 자, 지금 오비가 났고요. 자, 드라이브 샷. 자, 이제야 좀 맞네요. 지금 뭔가 지금 자세가 흐트러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자꾸 이게 공이 나가거든요. 자, 페어웨이 일단 세 번 만에 올라왔습니다. 자, 멀리건을 사용해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기회는 한 번뿐. 자, 이제 꾸시용 한 방. 잠깐만, 꾸시용 어디서 났던 거야? 꾸시용. 아, 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선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꾸시용 한 방.
자, 두 번째 샵. 자, 벙커에서 탈출을 해서 올라가야겠죠. 자. 자, 서로 이렇게 좀 거리상으로 잘 모를 때는 좀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체드 좀 바꾸고, 네, 서로 좀 도와주세요. 127m가 남았습니다. 아, 서로 말을 하고 나서 체를 바꿨습니다. 쿠션 한 방에? 뭔가요, 이거는요? 지금요, 죄송하지만 지금 벙커에 빠졌는데 거기서 치시면 어떡합니까? 자, 골을요. 잠깐만요. 삑삑. 아이고, 정말 정신 차려라. 쿠션 한 방. 그게 아니고. 아이고, 잘 보고 공은. 너 필드라도 못하냐. 아이고. 자, 이건 좀. 반칙하셨습니다, 꼬숑 한방님. 네, 공의 위치를 거기다 놓으시면 안 되고, 지금 거기 보면은 지금 바닥에 보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러프에 빠졌을 때, 페어웨이에 있을 때, 그리고 네, 벙커에 빠졌을 때, 저기 하얀 데에다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셨네요. 네, 삑! 안 됩니다. 자, 파이어풀프님, 세 번 만에 지금 페어웨이에 올라와서, 자, 아이언샷. 자, 지금 그린에 올라왔는데요. 그린, 오, 좋아요. 야, 1.66m까지. 자, 올라왔는데, 이거, 아, 드라이브 세 번 실수한 게 아깝네요. 네. 아, 네, 스핀 공이 굴렀어요. 맞고 뒤로. 자, 이번에는 엠바이로님,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안심하기 1위입니다. 지금 10번 홀, 파4 홀. 자, 오른쪽으로 많이 휘었고요. 지금 자세가 지금 보니까 골프에서는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치고 나서 이렇게 흔들리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쳐도 이렇게 어이야 대야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세 그대로 이따 나중에 보시고, 이게 코치가 얘기하던 건데. 네. 근데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요,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자세를 바꾸기도 힘들고. 네, 지금 러프에 정확한 위치에 공을 올려놓고 치셨는데, 꾸숑 한바님께서는 아까는 그 잠깐 그 순간을 까먹으신 것 같아요. 그쵸? 들어왔다! 오! 야, 들어왔어요! 버디! 예. 꾸숑 한바, 버디 한타를 또 줄이는 순간입니다. 한타 한타 이렇게 줄여가야죠. 후반전은 줄여가야 됩니다. 지금 점수가! 지금 세 분은요, 와골팀이잖아요. 와이프도 골프 얼마나 사모님들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골프를 치셨겠습니까? 좋은 밤은 같이 치세요. 같이 이렇게 골프장, 실내 골프장에 오셔서 같이 치시면 그런 구박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자, 엠바이로님, 자, 피칭, 자, 올라왔어요. 아이고, 5.19m. 사실 뭐 골프 클럽 분들하고서도 잘 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파로 마무리할까요? 엠바이로님 파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남아 있는 거는 5.19m. 엠바이로님 쳤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안 와요. 보기로 또 한타를 잃으셨는데, 아, 정말 엠바이로님 너무 아쉽습니다. 항상 홀컵 근처로 공은 굴러가는데 들어가지가 않아요 오늘. 자, 파이어울프 지금 다섯 번째 샷입니다. 지금 뭐 오비 두 번에 멀리 건까지 쓰셨고요. 네, 들어갔는데 아, 보기로 마무리가 되네요.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점수들을 줄여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11번 홀 파3 홀입니다. 217m 홀인원 할 수 있는 기회. 자, 과연 이번에 근처까지 좀 붙이셔서 한 타씩 차근차근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꾸숑 한방님. 자, 파3홀입니다. 홀인원이 가능한 파3홀. 자, 연습스윙 한 번을 하고요. 자, 아유, 뒷땅 뒤에 맞았나요? 네. 자, 뒤에 공을 맞고 그린에 올라왔는데요. 네. 야, 진짜 10m 안으로 못 들어오시네요. 우리 꾸숑 한방님께서는. 아, 홀컵 10m 안에 지금 들어오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까지 지금 한 번도 못 들어오셨어요. 네, 나머지는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처럼 되지 않겠죠. 자, 다음 쳤습니다. 엠바이로님 쭉. 이거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자, 볼까요? 자, 그린에 올라왔습니다. 아, 좀 짧네요. 많이 짧아요. 네. 자, 그린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자, 이제 파이어울프. 힘 좋고 자세 좋고. 참 뭔가 모르게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우리 파이어울프님. 뭔가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자, 채를 바꿨습니다. 채를 바꿔서. Ready. Ready. 지난 시간에 호리는 근처에 붙이셨습니다. 네. 컨시드 안에 붙이셨어요. 1.5m 안에 붙여서 버디를 했는데 이번 홀은요, 과연? 자, 홀 것 근처로 가는 듯 짧아요, 짧아요. 아, 채를 괜히 바꿨네요. 아이고, 저 치던 거 치지 왜 바꿨냐? 아이고야, 야, 바이 울프. 울부짖어. 아와! 하고 치라고! 자, 파이어울프님. 아, 점점 이렇게 기운들이 정말 많이 빠지셨습니다. 말수도 좀 적어지셨고요. 그렇죠, 좀 점수가 잘 나와야 좀 기분이 좀 풀리면서 말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후반전 기운 내시고. 자, 후반전. 자, 나이스! 올라왔습니다. 아, 그런데 1.5m 안에 못 들어왔네요. 자, 같은 사람은 많이 싫어하죠. 그건 많이 깨먹으니까. 자, 엔바이로님, 엔바이로님. 자, 17.18m 버디 찬스인데, 아, 정말 어렵죠? 네. 자, 지금 현재 1 언더파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한타가 줄었어요. 자, 쭉쭉쭉쭉 오나요? 크, 또. 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지나가고 말, 아쉽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내려막길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아, 내려막길 그 위에 딱 있었나요? 그 건너자마자 쭉 내려가네요. 아쉽게도. 자, 꾸숑 한방님, 버디 찬스인데요. 버디 찬스예요. 자, 지금 2분 8을 기록하고 있는 꾸숑 한방. 자, 버디 13.73m. 아, 쉽지 않은 거리. 자, 좋습니다. 아, 짧아요. 공이 못 굴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안 굴르고. 공이 안 굴러가네요. 아이씨, 많이 굴러가서 내가. 난 내리막이었잖아요. 자, 3.49m. 자, 버디는 물러갔고요. 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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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습니다. 보기로 마무리가 되네요. 네, 보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1 오버파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엔바이노님, 엔바이노님. 자, 들어가야 팝니다. 자, 네 번째 샷. 자, 좋습니다. 아우, 들어갔네요. 예, 파. 자, 파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파이어. 자, 파이어울프. 자, 파로 마무리를 할까요? 자, 한컵 반입니다. 한컵 반. 자, 현재 파이어울프 꾸숑 한방님이 어머. 또 한타를 잃었네요. 네, 이래서 한타를 또 잃고 말았습니다. 자, 아니 파3 올렸는데요. 이렇게 다들 좀 힘드시게 가고 있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걱정이 드리웁니다. 지금 저도 모르게 지금 약간 다운됐어요. 저도. 자, 제가 업해야지 좀 잘하실 것 같은데. 자, 파포 348m 파이팅 파이팅. 우후. 기운 내시고. 자, 이제 차근차근. 네. 점수 잃지 마시고 파나 버디로 마무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파포. 자, 우리 엔바이노님 100. 73m, 174m. 네. 자, 드라이브를 안 잡고, 네, 아이언으로 치셨네요. 자, 후반전에 네, 드디어 엠바이로님이 네, 드라이브를 안 잡고 아이언을 잡고 치셨어요. 지금 뭔가 지금 좀 부담감이 오셨나 봅니다, 지금. 야, 이 드라이브가 잘 맞기 진짜 힘드네요. 네. 잘못하면 오른쪽 왼쪽으로 다 훅이 나고 오비가 되고. 자,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 꾸숑 한방님은 드라이브를
잡고 치십니다. 아니 그 드라이브 샷은 잘 맞았어요. 오늘 계속해서 쭉 잘 맞고 있어요. 뭐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드라이브 샷은 네, 페어웨이에 잘 안착을 시키고 계세요. 운이 좋아요. 위에 맞아도 맞고 내려오고 카트길을 맞아도 들어오고 위에 보세요. 네, 꾸숑 한방님 굿샷! 자 우리 파이어울프님 왠지 모르게 드라이브를 잡고 올라오시면 제가 불안합니다 오늘은. 자 드라이브 지금 어디가 잘못돼서 자꾸 이렇게 훅이 나고요. 보통 캐리 그러니까 힘을 주고 이빨 때리는 게 아니고 가볍게 치거든요. 자 가볍게 치죠. 지금 이제 가볍게 치셔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타석에 올라가면 긴장이 돼서 지금 네 오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어 울프님 자 이번만큼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어 울프 샷! 잠깐만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자 지금 자 우와 284m가 나왔습니다. 네 굿샷 바로 앞이죠. 지금 홀 그린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파이어울프님은요. 자 타석에 올라올 엠바이로님. 자 12번 홀. 자 남은 거리가 142m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앞에. 지금 벙커가 하나 있고요. 자, 그린에 올려주세요. 아,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엠바이로님께서는요. 네. 자세 말씀은 그만해야죠. 별로야. 자, 쿠숑 한방님. 자, 두 번째 샷입니다. 앞에 그린이 보이고 있고요. 80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홀컵 근처에 붙이시면 바로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제발 이번만큼은 좀 가까이 6.8m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아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통틀어서 가장 홀컵에 가까이 붙인 거리가 아닐까? 네 자 파이어풀이 아주 좋은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야 32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자 홀컵에 가까이 붙여주세요. 자 얼마큼 붙일까요? 자 가까이 왔어요. 와 1.549 나이스 볼이 잡았어요. 예 버디 이런 식으로 하면 나가 보자고 쭉쭉 가자고요. 파이어풀 안정적으로 드라이브 쳐주고 예 그린에 올라왔을 때 잘 붙여주고 자 엠바이로님 같은 버디 쳤습니다. 자 7.87m 좀 힘들지만 신중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니면 8호 마무리가 될까요? 좋습니다. 아, 역시 아 진짜 아까워요.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치는 족족 다 홀컵을 지나서 가실까? 아 얼마나 마음은 정말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절 만약 보시면 저를 때릴 것 같아요. 너무 얄밉다고. 자 꾸숑 한방님 버디 찬스인데요. 남아 있는 거리는 6.80m 역시 어려운. 자 지금 내리막길 네, 위치 계속 흐르고 내려가고 있죠 지금. 네, 모니터 보시면. 자, 쳤습니다. 안 됐다. 아, 버디가 안 되네요. 8호 마무리가 되네요. 네. 8호 마무리를 했고요. 자. 파이어풀님은 버디로 마무리를 했고. 자, 엠바이론 버디로 마무리를 안 되겠죠? 8호 또 안 됐어. 엠바이로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홀컵 우측 끝부분 맞아요. 과연 이번엔 어! 증시 더블 보기. 이건 뭔가요? 더블 보기. 아이고야. 아 이건 뭔가요? 자 13번 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그 기운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자 이거 큰일 났네.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 공동 1위 1 오버파 지금 다 공동 1위입니다.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자 이래서 오늘 치시는 분들 자 이래서 이번에 치시는 분들 이걸 고수 랭킹에 올라갈 수 있을지 참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공을 만지네요 또. 예. 공 탓을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예. 자 13번 홀 티샷에 올라와 있는 파이어풀님
자, 이번에 드라이브 샷 안정적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잘 날아갑니다. 자, 나이스. 자, 페어웨이에 잘 안착이 됐습니다. 자세 자리도 좋고요. 좋아요. 303m. 굿샷. 파이어풀 303.06m. 아, 제가 흥분해도 되죠? 오, 가장 멀리 치신 분입니다, 지금 비거리가. 자, 1회부터 지금 22회까지 가장 비거리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비거리상 지금까지 현재 드릴게요. 하지만 오늘 고수 랭킹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드려요. 3이야? 네. 자, 쿠숑 한방님 앞에서 뭐 잘 쳐주셔서 쿠숑 한방님은 드라이브 샷 오늘 괜찮았어요. 네. 운도 좋았고요. 자, 쳤습니다. 쭉 날아갑니다. 자, 롱게스트 샷이에요. 네. 롱게스트 샷. 자, 올라왔습니다. 247m. 아, 248m 정확히. 248m. 자, 이번에는 엔바이로, 엔바이로님. 자, 준비하시고. 자, 엔바이로님도 지금 드라이브 샷이요.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불안해요. 자, 올라가는데요. 자, 치셨어요. 쭉쭉 날아가는데요. 지금 파이어블이 303.06m. 지금 265.09m 러프. 자, 자, 남아있는 거리가 205m. 자, 우드를 갖고 두 번째 샷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세 분 모두가 1 오버파입니다. 자, 지금 13번홀 파5홀 갈 길이 멀어요. 자, 갈 길이 멀어요. 자, 아, 왼쪽으로 좀 휘었는데요. 지금 자, 과연 자, 해저드. 자, 드롭이 돼야 되고요. 자, 이제 엠바이로님, 엠바이로님 역시 남은 거리가 209m입니다. 자, 우드가 잘 맞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치시면 끌어올리시네요. 자꾸. 네. 아, 그린에 올라왔어요. 야, 그래도 그린에 올라왔습니다. 네, 나이스. 192m가 나갔네요. 자, 이번엔 파이어홀프님인데요. 가장 멀리 날아왔고요. 303m가 날아온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공략할 수 있는 거리가 지금 169m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을 한번 또 만지고요. 이 공이 내 공인가? 레디. 자, 레디. 자, 그린에 잘 공략을 해 주리라 믿고요. 그린에! 그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또 이제 홀코가의 거리인데요. 네. 9m가 남아 있네요. 9m. 필드에서 라벤 얼마예요? 지금까지 최고 치는 작년에 레디. 자, 남은 거리가 40.64m. 쿠숑 한 방. 첫단은 그린 앞에가 있으니까 드라이브 치는 그 정도 저기면 언더를 쳐야 돼요. 자, 쿠숑 한 방.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아, 조금만 힘이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런 것 때문에 한 도구에 한 도구에 나가는데. 자, 엔마이노님 이글 찬스인데요. 거리가 너무 멀죠? 레디. 레디. 엔바이노님 쳤습니다. 굴러가네요. 자, 아, 밑에 내리막이요. 아, 내려가네요. 또 내려가네요. 또 내려가네요. 아, 흘러가네요. 아, 흘러가네요. 이런. 자, 지금 엠바이로님이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자, 쿠숑 한방님 파인데요. 파 안 되겠죠. 네, 너무 거리가 멀어요. 12.37m. 네, 제가 이렇게 먼저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네, 파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디션을 봐서는요. 네. 가다 멈추거나 네. 또 흘러내려가거나 자, 쭉쭉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거봐요. 자, 지금 아나도 연습까지 하십니다. 지금 뒤에서 아나도 연습까지 하세요. 쿠션 한방님. 그만큼 지금 다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글 찬스를 갖고 있는 파이어울프님, 여기서 이글 되면 좋겠는데요. 타 두 타를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 과연 파이어울프 또 흘러 내려가겠네요. 자, 집습니다. 엠바이로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5.99m 엠바이로님 버디 찬스인데요. 들어가면 버디입니다. 버디 찬스. 아!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자, 한 타를 줄였습니다. 잘하셨어요. 꾸숑 한방님. 꾸숑 한방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왼쪽으로 한 컵 반 받습니다. 레디. 자, 꾸숑 여섯 번째 타석입니다, 지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아우, 또 안 들어가네. 아. 아이고, 나도 따블하는구나. 자. 9반 전에 지금 컨디션이 다들 안 좋아서요. 저 버디 찬스인데요. 버디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버디. 한 타라도 줄여 가야 됩니다. 버디, 버디, 버디. 타로 마무리가 되는 파이어울프. 자, 쿠숑 한 방 1.56m가 남아 있는 상황이 일곱 번째 샷입니다. 자,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더블 보기로 마무리가 되는 쿠숑 한 방. 자, 이제 14번 홀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홀. 자, 팝볼 370m 홀인데요. 자, 기운 내셔야 됩니다. 지금 저도 지금 기운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엠바이론이 바로 연습 없이 모든 게 연습 없이 바로 갑니다. 드라이브 샷 쭉 날아가서 227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어웨이에 안착을 하고 있는 엠바이론님. 자, 다음은요. 자, 드라이브가 안 되다 싶어서 지금 아이언 채를 잡고 나왔습니다. 네. 뭐 꼭 드라이브를 쳐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네. 자, 파이어울프님. 자, 오늘 컨디션 난조가 좀 심합니다. 네, 또 오른쪽으로 가서 맞고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맞고 내려왔네요. 네, 해서드. 자, 드롭을 할 거고요. 자, 쿠숑 한방님 드라이브 샷. 자, 지금 현재 3오버예요. 자, 쿠숑 한 방, 드라이브 샷. 지금까지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자, 자 이번에 나쁘네요. 이번에 나빠요. 고기 밥을 주셨네. 고기 밥 줬어. 이거 어려워요, 이 홀이. 이 홀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홀이에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 홀이 어려워요. 이 파포 홀인데 이 중간에 뚝뚝 끊어져 있고 좀 긴장감. 7호 그 치는 선수로 하여금 이렇게 보면 홀을 보면 좀 긴장감을 주는 홀이에요. 자, 이 끊어져 있는 이 그린을 올려야죠. 올려주세요. 파이어울프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 저 옆방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자 그린에 올라왔습니다. 안착이 됐고요. 아, 연락이 나네. 자, 꾸충 한방님. 아, 쿠숑, 쿠숑, 쿠숑. 제가 생각났습니다. 그 야망의 세월. 우리 최민식 씨가 쿠숑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당시에 드라마에 나왔습니다. 쿠숑 맞아. 그 쿠숑. 자, 쿠숑 한방님. 자, 아이고, 나가면 안 되는데. 안 나가나요? 러프. 다행히 안 나갔네요. 자, 엠바이로님, 엠바이로님. 지금 2분파가 됐습니다. 레디. 자, 특이한 동작을 갖고 계신 엠바이로님, 네, 많이 날아갔습니다. 자,
8.97m까지 날아가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모든 분들이 지금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농담도 안 하시고요. 지금 왠지 모르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 자, 기운 내세요. 자, 22.57m. 자, 좋습니다. 짧아요, 짧아요. 많이 짧네요. 네. 자, 이번에 엠바이러님. 자, 8.97m 버디 찬스인데요. 들어가면 버디 찬스. 자, 역시 배반하지 않아요. 역시 배반하지 않아요. 역시. 아, 너무 아깝게 홀컵 근처에만 붙이고 지나가고 있는 엠바이러님. 홀컵 왼쪽으로 다섯 컵 봤습니다. 자, 꾸숑한방님 다섯 번째 타석입니다 지금. 자, 꾸숑한방. 신중하게 쳤습니다. 자, 과연 들어가나요? 더블북님, 자, 순서고요. 잘하셨습니다. 보기로 마무리 하셨어요. 더블북이 아닌 게 어딥니까? 그렇죠? 네, 파이어프 레디. 자, 파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오버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파이어프. 근데 거리가 5.73m입니다. 쉽지 않은 거리. 자, 보기로 또 마무리가 되네요. 또 한타가 늘어나는 파이어풀님. 자, 늘어나면 안 됩니다. 줄이셔야 됩니다. 줄여야 돼요.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은 자, 파3 홀인원인데요. 홀인원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이어풀이 2호보파, 꾸숑한방님 4호보파, 엠바이러님 2분파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그냥 역전, 분위기 반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분위기 반전. 자, 올라왔습니다. 그린에 올라왔고요. 7.36m까지. 나이스 온! 엠바이러님. 자, 파이어프. 자, 파이어프. 자, 이 오버파인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자, 첫 번째 샷입니다. 자, 바람은 지금 8시 방향으로 맞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좋아요! 자, 홀컵 근처 어디까지? 7.64m. 자, 왼쪽으로 많이 갔네요. 자, 꾸숑한방. 꾸숑한방, 지금 4 오버파. 자, 타수 줄여야 됩니다. 타수 줄여야 돼요. 자, 이번에 다들 버디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타씩 모두 줄여갑시다, 우리 모두. 자, 기운 내시고 파이팅! 자, 쳤습니다. 자, 날아왔는데요. 아, 5.96m까지. 자, 모두가 한 번에 그린에 공략하시는 성공을 하셨고요. 이제 퍼팅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퍼팅들이 다들 난조를 보이시기 때문에 퍼팅에서 지금 타수를 다 지금 놓치고 계세요. 자, 과연 파이어풀 버디 찬스인데 버디 찬스를 잘 할지 못할지. 자, 파이어풀! 파이팅! 파이팅! 샜네요. 또 흘러갑니다. 자, 버디는 날아간 상황이고요. 팔을 한번 기대해보고. 자, 엠바이오님, 엠바이오. 자, 버디 찬스, 버디게. 여기서 버디 되면 한타 줄이는 거죠. 마이너스로 다시 갈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엠바이오! 역시 골컵 근처로! 제가 숙제 드릴게요, 숙제. 퍼팅 연습 하루에 1000개. 무리인가요? 무리겠죠? 한 박스라도 하세요. 한 박스라도. 자, 꾸숑한방님 버디 찬스입니다. 자, 지금 다들 지금 후반전에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줄여가야지 타수를 늘려가시면 안 됩니다. 자,
들어가나요? 들어갔습니다. 오, 나이스 버디. 그래, 하나하나 들어가죠. 네, 꾸숑 한방님. 이게 한방이거든요. 세게 치세요, 앞으로. 세게 치세요, 앞으로. 아, 이거 좀 세게 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꾸숑 한방님은. 너무 조심하셔서. 자, 파이어 포 파, 파, 파. 자, 보기로 또 마무리가 되네요. 지금 연속 보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6번 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팟5를 걱정되는 홀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할지. 자, 지금 일단 드라이브샷은요. 지금 페어웨이가 좀 넓어요, 지금. 네. V자 하면 넓어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세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제가. 자, 넓어요. 자, 꾸숑 한 방 드라이브샷 갑니다. 티샷 가요! 자, 페어웨이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쵸? 자, 205.43m. 자, 우리 엠바이로님은요, 연습 스윙이 없이 바로바로 가기 때문에, 네, 좀 안 좋다 싶으면 연습 한번 해주시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제 말씀을 안 들어주시네요. 그냥 가시네요. 네. 나 지효 있는 남자야! 자, 오른쪽으로 왔는데요. 자, 페어웨이에 들어왔습니다. 216m. 자, 이번에 또 장타를 한번 300m를 기대해 볼까요? 네.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자, 연습 한번 하시고. 파이어프님, 첫 번째 샷 485m예요. 아니네, 500m인데. 자, 그럼 샷! 쭉! 날아가면 쭉! 쭉쭉쭉쭉 날아가서 뭐야! 아, 왜 이러세요? 지금 뭔가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지금. 파이어 오비! 가스. 오늘 드라이버 평균 파이어링은 260m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지금 긴장했습니다. 지금 파이어 오프님 긴장했습니다. 지금 오늘 나 드라이버 안 맞아. 또 아이언을 잡고 공략을 하십니다. 아니, 우드네요. 네. 자, 드라이브 말고 우드로 가겠다, 나는. 오늘 드라이브는 안 맞아. 연습 볼타 한 박스. 자, 우드는 네, 날아갔어요. 근데 드라이버와 다르게 한 100m 차이가 났습니다. 잘 나올 때에 비해서. 그만큼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드를 잡고 다음 타를. 자, 지금 네 번째 샷이에요, 지금. 네, 오비를 했기 때문에. 자, 지금 네 번째 샷입니다. 한타 벌타를 지금 먹고 갑니다. 네, 이번에도 오비입니다. 또 벌타를 먹고 다시. 자, 다시 그대로 왔네? 이거 멀리 건인가? 자, 다시 칩니다. 다시 쳐도 지금 왼쪽으로 자꾸 휘네. 아이고, 진짜 나 진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야, 파이어풀에 즉시 못 차리냐 지금. 몇 개째 우비냐. 너 정말, 아이고, 너 취하겠다, 술 취하겠다. 아이고, 나 이거 진짜, 나 이거 저 오비쯤이다, 술 취한다. 자, 다시 칩니다. 세 번째. 자, 이번에서야 그린에 페어웨이에 올라왔습니다. 네, 몇 번을 실수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파이어풀이 좀 위험한데요. 타수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자, 꾸숑 한방님. 자, 꾸숑 한방님. 자, 연습하고요. 자, 우드를 잡았습니다. 그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근처까지 가나요? 쭉! 이게 아마 퍼터 걸려있었으면, 네? 퍼터 걸려있었으면 네. 3분으로 러프. 저는 아이언만 쳤을 거예요. 팝5 홀이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네. 점수 안 잃으려면 팝까지는 해야죠. 자, 엠바이런 두 번째 샷인데요. 자, 우드를 잡았고 좀 거리를 좀 멀리 도망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치셨습니다. 가요!
자, 페어웨이 거리는 163.23m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엠바이로님 이제 세 번째 샷. 쳤습니다. 자, 올라가나 그린에 그린에 올라가고 백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아, 좋은 위치에 쓰셨어요. 좋은 위치에 잘 잡았습니다. 자, 엠바이로님 이번에 괜찮았어요. 이번 괜찮았어요. 팝5를 이렇게 공략하는 거 좋습니다. 세 번 만에 공략이 들어갔고, 자, 버디가 남아 있고요. 이제 쿠션 한 방, 쿠션 한 방, 쿠션 한 방. 아까 먼저 몸 붙였잖아요. 홀컵에 얼마나 가까이 붙이느냐, 홀컵에 얼마나 가까이 붙이느냐 기대해 보면서. 쿠션 한 방. 러프에 러프. 아하. 아, 러프인데 자꾸 지금, 아, 저도 헷갈렸네요. 아, 잠깐만, 우리 쿠션 한 방님께서는요 계속 지금 네 논노 위치를 다르게 놓고 치고 계세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네. 자, 본인이 챙겨야 되는데 본인이 못 챙기고 있습니다. 이건 에티켓이 안 좋은 겁니다. 네. 자, 역시 18.92m. 아, 고개를 겨우 흔들리면서. 자, 파이어프. 벌써 아홉 번째 샷이에요. 아, 큰일 났네요. 자, 네. 더블 파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야, 여기서 몇 개를 잃은 겁니다. 더블 파면은 다섯 개를 잃은 겁니다. 그렇죠? 맞죠, 피디님? 더블 파니까. 팝5를 해서 더블 파니까. 다섯 개나. 어머나, 세상에. 팔 오버가 됐습니다. 자, 쿠션 한 방님, 버디 찬스입니다. 버디 찬스. 여기 맞아요? 네, 맞네요. 아, 제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툭! 푸슝한 방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우측으로 두 컵 봤습니다. 자, 파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꾸슝 한 방! 자, 파로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5.43m 남아있어요. 꾸슝 한 방! 힘이 모자라. 안 들어갔어. 고기로 마무리가 되는 쿠션 한방님. 다음은 우리 엠바이로님. 자, 버디 찬스인데요. 엠바이로님 버디 찬스입니다. 엠바이로님 신중하게 너무 빨리. 아우, 진짜. 와, 우리 엠바이로님 진짜 너무 안타까운. 지금 계속 모든 공들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지겨우시죠? 죄송합니다. 그만큼 계속 홀컵 근처에 다 돌고 있어요. 자, 17번 홀로 가겠습니다. 17번 홀. 팝4 화이팅! 해보자고! 자, 두 홀밖에 남지 않았어요. 두 홀밖에 남지 않아서 324m 팝4 홀. 자, 엠바이로님. 자, 2분 8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드라이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중요한 드라이브 샷입니다. 자, 잡혀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 자, 날아갔습니다. 자, 굿샷 되나요? 굿샷이 될까요? 아, 오, 야, 259m. 오, 야, 그린 가까이 붙이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쿠션 한방님 첫 번째 샷 티샷인데요. 네, 앞에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예, 저수지가 있어요. 그걸 넘기셔야 됩니다. 그걸 빠뜨리시면 안 돼요. 빠뜨리면 미워할 거요. 아, 오늘 안 되네요. 제가 힘들어요 지금. 미워할 거요. 어, 안 돼요 역시. 안 돼요. 드라이브 샷. 갑니다. 가스 또 왼쪽으로 또 왼쪽. 오! 갑자기 이게 보이더라고. 오. 그래서 왼쪽으로 왔잖아. 아, 오늘 참. 오늘 끝나시고 다 한잔 하실 것 같은데.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맥주. 3번으로. Ready. 아. Ready.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자, 가볍게 스트레칭. 자. 자, 멀리 건 쓰셨나요? 자, 기록이 일단은 첫 번째 샷으로 기록이 되네요.
자, 지난 것은 다 잊어라. 자, 구슝 한방님, 지난 탄은 지워주세요, 머릿속에서. 자, 날아갑니다. 슉. 자, 과연 볼까요? 어디까지 가나요? 어디까지 가나요? 어디까지 가나요? 자, 217.54m 페어웨이에 올라왔는데요. 자, 점점 체력이 지금 흔들리고 있나요? 자, 파이어풀님! 아, 팔 오버파. 어떡해요. 16번 홀에서 너무나 많이 무너지셔서. 자, 팟4인데 여기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흔들리시면 야, 일을 어쩌나.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파이어풀. 파이어! 제가 기운 드릴게요. 파이어!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 그린에 올라왔어요. 오, 나이스 원. 와, 올라왔어요. 저의 입김 덕입니다. 제가 계속 불었습니다. 후후 불었어요. 굿샷. 안 깨졌어? 한 번에 올라왔네요. 파4홀에서 드라이브샷으로 바로 그린에 온 시켰습니다. 파이어울프님 잘하셨습니다. 지금 잘하시면 뭐합니까? 에? 아, 너무 속상하지 않니? 아. 자, 구슝 한방님! 한숨만 짙어지네요. 11.58m. 자, 17번을. 자, 엠바이로님, 엠바이로! 자, 두 번째 샷. 29.58m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 갑니다! 가요! 오! 오케이! 컨시드 버디로 마무리를 짓는! 아, 오랜만에 버디 나왔네. 오랜만에 버디 나왔어요. 아! 자, 이글 찬스. 야, 이거 이글 되면! 야, 이글 되면 좋겠다. 이글, 진짜! 진짜! 파이어풀! 아우! 그러면 버디로 마무리하면서 한 타를 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아,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 포기하셨어요. 아, 나 혼자 보기하고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꾸슝 한 마리께서 보기를 한번 하고 나서 마음이 힘좀 요동이 돼서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나 포기하지 마. 다 포기하지 마. 다 포기하지 마. 성진은 닭고기 아줌마. 맞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갑니다. 굴러가요, 굴러가요, 굴러가요. 자, 과연, 과연, 과연 이번에, 이번에 가까이. 아이고. 자, 8호 마무리를 하네요. 네. 자, 그나마 17번 홀에서 버디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번 홀입니다. 와이프보다 골프, 골프보다 와이프. 자, 화이팅! 파4홀 363m. 자, 자, 저 드라이브샷. 티샷 갑니다. 쭉! 어, 좋아요. 굿샷. 날아갑니다. 좋아요. 잘 날아왔습니다. 엠바이로님. 자, 자, 마지막 홀이니까 이번에 한 타씩 다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타씩 다 줄여가자고요. 자, 오늘 드라이브 샷이 안 맞아서 우드를 갖고 나오고 있는 파이어울프. 오늘 드라이브, 자, 이러다가 오늘 저 실내 골프장 나가고 나면 드라이브 샷 바꿀 것 같아요. 채를 바꿀 것 같아요. 채 탓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우라, 우드 샷 갑니다! 러프. 러프. 채탓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채탓하지 말고 그냥 컨디션. 내가 자꾸 어딘가 좀 열려요. 뭐 이게 방향이 지금 안 좋아요, 다들. 자, 꾸숑! 꾸숑! 안방! 안방! 꾸숑! 드랍샷! 쭉 가요. 모두 페어웨이 안착. 대표 지금 뭐 192m 힘이 조금 네. 자, 포기하지 마시고 18번 홀도 마무리하게 와골답게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와골답게 자, 마무리 잘 부탁드릴게요. 자, 왼쪽에 소나무 조심하시고요. 자.
137m 충분히 그린에 올릴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파이어울프. 자, 올라왔습니다. 어, 나무 안 걸리는구나. 나무에 안 걸리고 잘 왔어요. 자, 8.46m 남았습니다. 자, 꾸숑 한방님, 꾸숑 한방 두 번째 샷이에요. 그럼 부천에 꾸표. 자, 꾸숑 한방님. Ready. 자, ready. 130m, 130m. 자, 포기하지 마시고 18번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부탁드려요. 꾸숑 한방. 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라면서 그린에 올라갔네요. 네, 19.92m. 네. 자, 엠바이로님. Ready. 111m. 그린에 올라오는 왼쪽. 어우, 다행이네요. 자, 꾸숑 한방님. 자, 퍼팅. 자, 버디 찬스. 과연 거리가 상당히 먼데요. 이제 파만 제가 원하겠습니다. 파. 덜도 말고 파까지. 네. 가까이 붙이고. 파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버디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아. 적용되는데 방향 조절 안 돼요. 방향 조절 안 되고. 자, 지금 현재 버디 체스인데 지금 거리가 상당히 멀죠. 지금 4 오버파. 파로 마무리만 돼도 좋을 텐데요. 네. 오른쪽으로 한 클럽보다 더 맞습니다. 오르막 보세요. 자, 오르막이 있습니다. 짧을 것 같은데요. 짧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짧아요. 네, 지금 반도 못 가셨네요, 정말. 네. 좀 힘이 너무 약하셨어요, 지금. 네, 이거 언덕길인데요. 자, 버디 찬스 우리 엠바이로님. 엠바이로님 내리막길이에요, 반대로. 자, 잘 보시고요. 쳐서 내리막입니다. 자, 과연! 아우! 파로 마무리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파로 마무리를 짓는 우리 엠바이로님. 자, 리플레이 볼까요? 정말 오늘 모든 공들이 홀컵에 가까이 갔는데 이렇게 튀겨나오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것만 다 들어갔었어도 몇 타를 지를 수가 있었습니까? 자, 다음은 꾸숑 한방님. 파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파도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보기로 마무리를 짓 것 같은데요. 더 힘들면 더블 보기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냥 파 한번 기대해 볼까요? 아, 짧아요. 자, 파이어울프. 자, 한타 줄여봅시다. 파이어울프 버디 찬스인데 한타 줄여보자고요. 8.46m. 파이어울프. 아우! 쳤습니다. 자. 내가 아까 너무 세게 치나? 아쉽습니다. 자, 버디도 끝났고요. 친구 라이가 변함이 없어. 자, 꾸숑 한방님. 꾸숑 한방님 위험해요. 지금 여기서 지금 3.92m인데 4m인데요. 자, 더블 보기로 마무리가 되는 꾸숑 한방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쿠숑 한방님은 6 오버파가 됐고요. 엠바이로 1 언더파로 경기가 끝났고요. 이제 파이어울프님. 자, 파가 되면요 좋겠습니다만 파로 마무리를. 나이스 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 경기 최종 기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엠바이로님이 1 언더파 71타, 꾸숑 한방님이 6 오버파 78타, 그리고 파이어울프님이 7 오버파 79타를 기록하면서 이번 라운딩을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서초구 방배동에서 고수 랭킹을 찾아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세 분은요, 고수 랭킹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고수 랭킹은요,
다 언더파입니다. 지금 12가 5 언더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요. 네. 5 언더파 이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도 새로운 고수 랭킹에 못 올라왔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날그날 또 컨디션 때문에 잘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도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고수 랭킹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해주신 와이프보다 골프 와골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호회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도전해 주십시오. 뭐 잘 쳐도 좋고요. 못 쳐도 괜찮습니다. 함께 즐기는 모습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과연 고수가 나올지 고수 랭킹에 변화가 있을지 여러분께서 변화시켜주세요.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수는 과연 있을까요?